김장 모시고 정치 토크 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 그리고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많이 덥죠? 많이 덥죠. 엄청 덥습니다. 네, 35도? 35도, 36도. 뭐. 체감온도 그 정도니까. 네. 제가 이번 주말에 네. 동네 봉제산 갔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아주 땀을 얼마나 흘렸는지. 네. 네. 제가 청소기 돌리다가 버릴 뻔했어요. 번쩍번쩍. 진짜 땀이. 야, 진짜 정말 청소조차 하기가 어려운 그런 정도의 무더위가. 아니 방콕보다 더 덥다면서요. 지금? 네. 한국이? 서울이? 서울이 방콕보다 덥다고 기사가 났더라니까요. 망고는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근데? 네. 좀 망고를 많이 먹었으면. 그러니까요, 진짜. 우리 정치권이 더 덥게 해요. 네, 더 덥게 하는데 오늘은 이 얘기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해 볼 텐데요. 한동훈 대표가 주요 당직 인선 발표했는데 박정하 의원 비서실장 그리고 사무총장에는 서범수 의원 오늘 아침 조간신문들 쭉 종합해보니까 무색무취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던데 서범수 의원은 이준석 대표 시절에 비서실장 했던 제가 같이 있었잖아요. 같이 하는 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어제 제가 전화통화했죠. 단독 나갑니다. 서범수 단독. 예. 뭐라고 그래요? 축하한다고. 그게 다예요? 예. 정해졌냐고 그랬더니 예. 그때 뭐 그 어제는 그 한동훈 대표가 좀 의논해 보겠다 이런 정도 나왔었거든요. 예. 확정이 됐다고 하면서 네. 그래서 아니 그 사무총장이 중요한 자리인데. 형님 그거 가능하겠어요? 예. 뭐라 하세요? 그 형님 뭐라고 얘기해요? 예. 예. 아, 그 형님이야 예. 뭐 나야 뭐 다 친하잖아. 나야 뭐 다 친하잖아. 두루두루. 예. 예. 서병수 의원. 예, 막내 동생. 막내 동생. 예. 예. 그러니까 형제가 국회의원을 했어요. 그렇죠. 예. 예. 그 울주군에서 했는데 원래 이제 행정고시 봐서 합격해서 네. 경찰로 투신을 했어요. 예. 그래서 마지막 경찰 대학장을 했고 예. 그리고 이제 울주에 가서 국회의원을 했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울산 시장 경선에 나갔다가 고배를 마셨죠. 그렇구나. 네. 자,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박정화 서범수는 아닌 것 같고 과연 정점식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정책위 의장. 바꿀 거냐 안 바꿀 거냐. 바꾼다? 안 바꾼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바꿀 것 같은데. 안 바꿔요? 네. 그래요? 그 왜냐하면 지금 보통 이제 5대 4냐 뭐 4대 5냐 뭐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그 통합 선거를 하면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통합 선거를 하면 네. 1등이 당 대표고 2등부터 뭐 예를 들면 6등까지 최고위원 한다 이렇게 하면 1, 2등 사이가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이 되는데 네. 이게 분리 선거잖아요. 당 대표 따로 뽑고 최고위원을 따로 뽑았기 때문에 당 대표가 거의 정권을 갖는 대표입니다. 예, 그래서 자꾸 뭐 최고위원 숫자, 의결 숫자 얘기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최고위원이 그러니까 당 대표가 권한을 가지고 있고 네. 협의 사항이 대부분 많고요. 의결 사항이 많지가 않아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뭐 그리고 대표가 어느 정도 얘기를 하면 거의 그 따라가는 분이 수용을 하는 게 많죠. 약간의 이견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아니 근데 이번에는 특이하게도 그 당대표 선출되자마자 김민전 최고, 김재원 최고가 앞다투어서 라디오 출연해가지고 최혜병 특검법은 원내대표 사안이다 얘기하고 그 추경호 원내대표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하고 또 그 밖에 있는 김기현 그러니까 대표 그게 이런 사람들이 그게 엄청나게 민감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네. 당대표 선출되자마자 이제 혹시 대표가 그 얘기를 밀고 나갈까 봐 사전에 제동 거는 듯한 거지 네. 실제로는 당을 운영하다 보면 네. 그 분리 선거를 한 당대표는 권한이 엄청나게 셉니다. 최고위원들이 이렇게 제동 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네. 대표가 그냥 결심하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가 결심해서 최혜병 특검법 하면 되겠네요. 아, 왜 못할 게 뭐 있어요? 근데 뭐 계속 못하게 해서 이제 못하게 걸겠죠. 걸려고. 왜냐하면 그게 원내 사안이고 뭐 원내 대표 권한이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긴 할 건데 이제 네. 그런 것들 때문에 당내 네. 혹시 분열 또는 분란 이런 요소가 있다고 생각해서 대표가 결심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런 걸 노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네. 못할 거 없죠 사실은. 네. 어떻게 보세요, 장 변호사님? 저는 일단 정정심 그 정책의 의장부터는 이제 안 바꾼다, 뭐 바꾼다, 전 못 바꾼다. 못 바꾼다. 네. 정정식 정책의 의장 물러나는 게 저도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 뭐 국회 출입할 때도 당대표 바뀌면 뭐 싹 다 뭐 그렇죠. 임기니 뭐니 이러면서 다투거나 하진 않았으니까. 네네. 근데 왜 이렇게 임기를 고집하고 뭐 제도랑 규정이 충돌한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왜냐하면 정책위 의장은 당대표가 임명하는 직책이지만 내 임기는 남았다. 이게 뭘 더 우선시할 것이냐. 뭐 중앙위원회인가요? 일단 네네. 국민의힘에서 이걸 한번 뭐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까지 크게 벌릴 조짐부터 보이는데 왜 그럴 것인가. 전 당연하지만 본인이 친윤을 넘은 찐윤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실제로 이제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검사고 정책에 대해서 당신이 뭘 아느냐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러면 똑같은 것 같아요. 검사고 당에 대해서 뭘 하느냐 한동훈 대표는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많이 겹치는데 이런 무리한 주장까지 하면서 축출하려고 하지만 본인은 버티고 막 이른바 뭐 장해찬 최고가 한 딸이라고 비판하고 사실상 비아냥된 거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댓글을 다니까 폐쇄하고 본인의 SNS를 비공개로 전환하고 이런 걸 보면 아 한동훈 대표가 이게 싸움에 이 싸움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싸움 다툼일 텐데 그 하나의 내관을 이제 쥐고 흔들면서 이런 분란을 자초할 것인가 지금 이 시기에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냥 일단 두고 보지 않을까 네. 그러면 사실은 본인은 바꾸고 싶어도 못 바꾸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아니 근데 사실 그만둬야 돼요 네? 정점식을 왜냐하면 네. 그 전당대회에서 전당대회까지입니다 거의 당직이라 함은 네. 대부분 그러니까 지금 정정식 의원 같은 경우는 정책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선임되면서 아마 그렇죠. 비대위원장이 임명했을 건데 예, 그 국민의힘 당헌당규를 보면 당대표가 추천을 하고 의원총회 추인을 받아야 돼요. 아, 정책위원장. 네, 정책위원장은. 민주당도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당연직 최고위원 TO입니다. 네. 그래서 의결권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정책위원장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무총장, 비서실장, 대변인, 정책위원장 다 임명직이에요, 사실상. 네네. 그 임명직은 대표가 새로 뽑히면 당연히 다 그만두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임기 1년을 강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상식에 어긋나는 얘기죠. 예. 상식에 어긋나는. 그러니까 정점식 의원이 상식에 어긋나는 주장을 하면서 버티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아니, 뒤에 윤석열이겠죠. 아, 내 뒤에 윤석열이다? 예. 난 이분 참 재밌는 분인데 우리가 국민의당하고 국민의힘이 합당을 했어요. 예. 합당하면서 국민의당에서 최고위원 TO 두 개를 달라 해서 그 TO 두 개를 주기로 합의를 했는데 그럼 누구냐? 근데 그때 점정심을 냈어요. 아, 기억나요. 아이고. 안철수 대표께서 우리 최고위원 몫으로 정점식 의원을 추천하겠다. 맞아, 그랬다. 그래서 기함을 했죠. 왜 최점식이야? 아니 이분이 국민의당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때도 왜 안철수 의원은 그때 그런? 그때도 이제 그. 대통령의 어떤 영향이 있었겠죠. 그때도. 그러니까 사실상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어떤 방식의 리더십을 발휘할 거라고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그럼 결국에는 대통령 우산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방식으로 당을 운영하겠네요. 우선은 좀 두고 보겠죠. 그러니까 그 당내 여론이나 이런 걸 보겠죠. 예. 그런데 나는 정점식 의원이 그만두는 게 맞아요. 본인이 버티면 안 되거든. 네. 이게 정치권의 관례를 완전히 깨는 겁니다. 예? 그럼 무슨 대표가 새로 뽑혔으면 당연히 대표에게 정권을 주고 네네. 임명을 새로 하도록 해줘야죠. 네. 유임될 수도 있고 새로운 사람이 올 수도 있고 근데 하는 거죠. 제가 저도 취재해보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지난 7월 초에 이번 선거 아무래도 한동훈 후보가 될 것 같다라는 속에서 앞으로 향후 관계 설정에 대해서 고민해봐야겠다 이런 얘기를 정무라인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완벽하게 이제 원희룡 후보를 밀어서 대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7월이 되면서 이건 좀 어렵겠다. 그러면 앞으로 한동훈과 대통령실을 어떻게 관계 설정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의제로 떠올랐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가운데 사실상 그 이제 좀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정점식 의원 문제로 그러니까 친윤 쪽에서는 칼집에서 칼을 뽑은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 아니 한동훈 대표 쪽에서도 칼을 안 뽑을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정점식 의원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일전이냐 뭐 후퇴냐 이게 결정이 될 거다. 이런 이제 막 그 전망들이 네. 막 나오고 있는데 장 변호사님 뭐 저는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이 칼집에 칼을 빼는 그 진정성과 소신이 있나 상당히 좀 물음표예요. 네. 왜냐하면 일전을 불사할 용기가 있나? 왜냐하면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저는 네, 비겁하다고 네.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이런 식에 빠져나갑니다. 아까 말씀 주셨지만 이게 공동대표체제도 아니고 완전히 한동훈의 당대표 그것도 60%가 넘는 이런 지지를 받아서 했는데 본인이 첫 출사표로 던졌던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도 물러납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물러나는 방식도 상당히 비겁해요. 뭐 우리는 민주당 같은 이재명의 일각 체제가 아니라서 내가 내 맘대로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토론한다 그랬죠. 예, 근데 일단 많은 권한이 있고 본인이 국민 앞에 약속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제3자 특검으로. 그럼 왜 그걸 논의하자고 이야기를 못합니까? 왜 거기에서 첫 발도 떼지 못하고 그냥 두 발짝 후퇴를 하는 건지 저는 아, 이 사람의 정치적인 캐파, 역량은 여긴가 보다. 이게 리더로서 대한민국의 지도자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의 행보라고 과연 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한동훈 캠프에서 이런 얘기해요. 아유, 지난주 화요일에 됐고 수목금 4일 지났고 주말 지났고 월요일이야. 왜 벌써 그래?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벌써가 아니죠. 보통 네. 일주일 내에 다 정리하고 끝내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중요 현안은. 아, 그럼요. 예. 왜냐하면 그때가 가장 힘이 세잖아요. 그 전당대회 막 직후에 득표율이 얼마? 이거 당원들이 힘을 얻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그때 다 하는 거죠. 이준석 대표가 지금 그 한동훈 대표에 대한 참교육 들어갔다. 이런 표현은 어떻게 보세요? 들어간 거 맞아요? 당연히 시키려고 하겠죠. 용산에서 아, 대통령이.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대통령은 안 나오고 네. 김재원, 김민전 원내대표, 정정식 뭐 이런 분들이 다 나서겠죠. 네. 나서서 딴지 걸고 뭐 다른 이유 대고 네. 대표는 당신이 됐지만 마음대로 못해 이런 식으로 계속 걸겠죠.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예. 당대표가 단호하고 소신있게 나가지 못하면요. 그냥 포위되는 거예요. 그냥 포위된다. 포위되는 거죠. 예. 지금 아마 의원들에 둘러싸여서 포위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 참교육이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해. 원내대표의 한계라는 게 있거든요. 이준석 대표도 그랬잖아요. 원내였죠. 그래서 그때도 그 대선 기간 중에 예. 원내 의원들이 의원총회 열어갖고 대표 탄핵하겠다고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예,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의원들 다수는 예. 아무래도 그 용산하고 가까운 분들이 훨씬 많을 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도 어제 취재하니까 국민의힘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동훈 대표가 제일 걱정하는 게 의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총을 열어가지고 자기에 대한 비토가 확산되면 그러면 리더십이 무너진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이 최혜병 특검법 같은 경우도 잘못 건들 정교하게 해야지 잘못 건드렸다가 벌집 쑤셔놓듯이 막 다 왕창 들고 일어나가지고 본인에 대한 칼로 돌아올까 봐 의총을 그렇게 무서워한다네. 한동훈 위원장이 아니 대표가. 그때 예. 이준석 대표 때도 의원총회 오전에 예. 오전에 뭐 탄핵하겠다고 예. 의원총회 결의하고 오후에 예. 대표 참석하라 그랬는데 예. 우리가 예. 이준석 대표가 공개해달라. 공개 의총을 해라. 공개 의총하자. 네. 그러면 가겠다. 근데 의원들이 그걸 못하더라고. 네. 아. 네. 여기도 비공개로 하겠네요. 근데 거의 그 대부분 비공개로 그 얘기도 하겠죠. 하더라고요. 3선 이상의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세력이 없다는 거예요. 중진들이. 저는 국민의힘에 네. 약간 그런 네. 그 분들께 말씀을 들은 게 있는데 예, 예. 일단 지금 전당대회 국면에서 좀 많이 실망은 했다는 거예요. 네. 좀 너무 금도를 넘었어요. 제가 이제 외부자로서 보더라도. 그래서 뒷짐지고 계속 너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라는 기류가 있을 거라 그랬는데 선배 말씀 주신 거랑 네, 일맥상통하는 거 네. 같고 국민의힘에는 분명히 그런 기류가 있다. 넌 우리 사람도 아니고 우리 네. 당에 애정이 있는지도 우린 잘 모르겠고 우리가 잘 내린 사람도 아닌데 네. 이걸 어쨌든 너의 정치적 토대로 삼는데 너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런 기류가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참 이상한 게
한동훈 위원장, 아니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도 그렇고 국민의힘에 대해서 그닥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닌 것 같아요. 애정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심지어 우리 김건희 여사님은 진보의 오야붕이라면서요. 네? 우리가 진보의 오야붕이다. 그리고 윤 대통령 뭐라 그랬어요? 후보 시절에 쥐약 먹은 놈들이라고 막 그러고. 아니 엑스맨 아니에요. 네? 엑스맨. 막이라 그러는 건 국민의힘을 막이라고. 그런 분들 왜 탈당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아니 그분들을 네. 통해서 네. 정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그분들 영입을 했고 그분들이 들어왔고 근데 잘 안 맞을 수 있어요 실제로 자기들이 살아왔던 세월하고 네. 안 맞을 게 제가 보기에는 그 공무원의 정점을 찍은 게 문재인 정부 때잖아요 네.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그렇죠. 예. 정점을 찍을 때 예. 그때고 예. 근데 실제로 또 머릿속을 보면 네. 진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과 머리가 다른 것 같아요. 머리는 또 구구적인 성과 있어요. 완전 70년대 박정희 그러니까. 사고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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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건데 보다 중요한 건 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 대한 목표를 이뤘기 때문에 5년간 뭘 할지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저는 철학이 없다고 생각해요. 철학이 없다. 네.